하시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저희들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번 예수님 큰 잔치 세 번째 주일 VIP 초청 주일을 맞았습니다. 초청 주일과 환영 주일 온 150명 가까이 되는 새가족들 주께서 제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전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들이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회와 1부, 2부, 초청잔치, 그리고 저녁 찬양예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오셔서 운행하시고 지루할 자 지루하시고 깨닫게 하실라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실 자 회개하게 하실 자 회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시간 시간 선포될 때마다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들을 우리 교사들 그리고 저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성령의 능력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시간에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이 꼭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라도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16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합시다.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13절에도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즉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또 너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천국 문 앞에 세우실 때에 그때에 점 없이 흠 없이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해요. 이 명령 지키라. 성경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점도 흠도 책망할 게 하나도 없이,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실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아내도, 자식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는데. 그죠? 주님은 내가 날 때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픔도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데 주님 앞에 너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기 위해서는 이 명령 지켜라. 이 명령이 뭐냐 하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 6장 3절 이하에 10절까지 여러 날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그 앞부분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니 뭐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명령을 지키라. 이 가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을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죠?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랍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명령 중에서 이런 명령은 긍정 명령이다. 그러면 긍정 명령이 있으면 또 무슨 명령이 있겠어요? 거꾸로 부정 명령이 있겠죠. 그럼 부정 명령은 뭐겠습니까? 하라가 아니고 뭐뭐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그 제가 어저께 그 이지용 목사님에게서 그분 그 예수 전도단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런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예수 전도단 에서 참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본부가 하와이잖아요. 하와이. 제주도에도 열방대학이라고 한국 예수전도단 거기가 본부 같은 데죠. 제주도에. 제주도에서도 그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1년이면 한국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150분 가까이 탔대잖아요. 어제 이제 그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 2계명, 3계명 쭉 보면 부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이에요. 십계명 하라야 하지 말아요. 아,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모두 하지 마라. 절을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3절에 세 번째 개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주신,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부정명령이요? 긍정명령이요? 부정명령이지.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물론 명령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주신 계명 뭐냐? 부정명령, 긍정명령. 네? 뭐 주셨어요? 계명. 그 태초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뭐지?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면 먹지 말아줘요. 첫 번째 계명이. 그죠? 첫 계명이 먹지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정녕 죽는다. 정녕 뭡니까?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해되시죠? 정녕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명령, 어저께 가만 보면 10계명이 앞에 3계명이 다 부정명령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비로소 긍정명령 나오죠.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제서야 가만 보니까, 그래서 부정명령이 뭔가 하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삶, 내 삶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저 울타리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어? 아니 뭐 한다 했으면 먹으면 그냥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왜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을 쓰고 그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바쳐서 돈을 벌려고. 근데 이거 돈 사랑, 굉장히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고 너희 이명령을 지켜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점 없이, 책망받을 게 없이 설 수 있다. 그러려면 이명령 지켜라. 이명령이 뭐냐 하니까 11절 1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이 나오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뭐냐 합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가. 이건 뭐를, 여러분 전쟁은 뭐 때문에 합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걸어올 때 왜 걸어왔죠? 우리 남한을 어쩌려고 걸어왔어요? 남한을 뺏으려고 걸어왔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서 전쟁 왜 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전쟁 일으켰을 때 뺏으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 삼천리 반도강산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또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은 뺏으려는 싸움이겠어요? 선한 싸움이니까 지키려는 싸움이겠어요? 뭐 지키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믿음 지키려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이북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쪽에는 왜 아멘을, 이쪽은 다 북에서 왔나?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우리는 그 끝까지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켜냈단 말이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UN에서 연합군을 보내줘가지고. 그럼 북한은 핵무기 왜 만들어놨겠어요? 지키려고 만들었겠어? 뺏으려고 만들었겠어? 뭔가 뺏으려고. 뭔지 모르지요? 뺏으려고 만들어놓은 거야. 그걸 알아야지. 우린 뭐 해야 돼요? 지키고 있나 모르지. 그러면 우리한테서 믿음을 뭐 하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뺏어가려는 놈이 있죠?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속여서 먹어도 절대 뭐 한다? 안 죽는다. 니들도 하나님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다 부처가, 그 속에 부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부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됐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은혜 모르고 성령님 모르고 그러고 살면 우리도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몸도 있고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귀에 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뭐 하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다? 멸망하는? 맞냐? 49장 20절? 멸망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종교에 차나 깨닫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며.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뭐예요? 종교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아멘. 정복하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못 깨달으면, 종교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 개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세상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법칙대로 그들은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약육강식에 그런 것 있지만, 그들을 또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움을 당하고 먹히고 먹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것이다. 근데 그들 속에는 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속에는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창세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에게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떠나신 신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엉뚱한 짓만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 하지 말지니라?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저께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지 말지니라. 즉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게 방해꾼이 끼어드는 것을 나는 못 본다.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고 네 얼굴 앞에는 누구만 있기를 바란다? 나만 있기를 바란다. 뭐가 중간에 뭐 끼어들면 원치 않는다 이게. 끼어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나와요? 십계명에 보니까 중간에 뭔가가 돈이 끼어들고 뭔가 끼어들면 뭐 하신다? 아니 뭐 하는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몰라. 삼각관계 이루어지면 다 사람도 뭐 하게 돼요. 둘이 사랑하는데. 그지? 질투가 나. 난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너한테는 나만 있기를 원하고 나는 너밖에 없다. 사랑은 독점적인.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고 거기다가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배하지 말아라. 거기다 제물 갖다 바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다. 이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뭐가 못 들어오게? 죽음이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가 힘들고 귀찮고 나를 간섭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이지. 우리 지키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하루 이틀 어디 멀리 갔다 오려고 그럴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하죠. 절대 누가 와도 뭐 해주지 마라. 문 열어주지 마라. 누가 전화 와서 엄마 전화번호 물어보면 절대로 가르쳐주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왜 그러지? 내 새끼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내 새끼를 지키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지? 뱀이 나타나지? 이놈이 먹어도 된대. 안 죽는데. 그 뱀의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가 여기 쏘아요, 안 쏘아요? 쏙쇼? 이거랑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뭐를 지키려는? 믿음 지키려는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점 없이 책망할 게 없이 서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라고.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려고. 가르치는 것도 먹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가 자식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자식에게 살리려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죠.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뭐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피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돈 사랑하는 대신에 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이에 딴 거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그다음 둘째로는 누구를? 이웃을,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형제를, 성도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점 없이 책망받을 게 없이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기서 명령은 긍정 명령이네,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이 명령입니다. 근데 요 앞에 보니까 단서가 뭐죠? 이것들을 피하고, 즉 돈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 돈 사랑하게 되는 걸 피하라. 왜냐하면 이 돈 사랑하다가 또 이 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돈 쫓아가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쫓아갈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거 쫓아가면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러지? 하나님을 먹고 사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뭐 갖고 산다? 말씀 먹으면 산다. 하나님 먹는 거죠. 그게. 왜? 말씀 하나님이니까. 말씀 먹으면 산다. 할렐루야. 말씀 먹으면 산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면 돈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이 돈도 따르게 해주시고 사람도 따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돈보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 합시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얘기하니까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부임을 하셨대요. 오래된 시골교회.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이제 원고를 보고 하는데 이제 담임 목회는 처음에서 그러는 건지 설교를 하시다가 이래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천 개와 물고기 2천 마리로 우리 하나님이 두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서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걸 듣고 있더니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그거는 나도 하겠다. 왜? 보리떡 5천 마리와 물고기 2천 마리로, 보리떡 5천 마리가 아니고 5천 개로 두 명을 먹이는 건 나도 하겠다. 열두 광주리에 가득할 게 아니고 1200 광주리에도 가득하겠네. 먹고 남은 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전도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설교를 또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실수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부스러기를 주었더니 열두 가게 가겠답니다. 장로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장로님 같으면 그것도 장로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못하지.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을 배불리 먹여. 못한다고 안 하시고 뭐라느냐,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린 피할 거 피하고, 주님 왜 피하라 그랬겠어요? 피해야 우리한테 복이 되니까, 그죠? 돈 사랑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다 내 것 된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돈 사랑하면 다 잃고 주님 사랑하면 다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세우므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